인정한 뜨거운 주먹이죠. 줄리안가. 그 연예인 주먹 순위 검색해 보면 늘 상위권의 랭킹에 있으세요. 알고 계셨어요? 듣기만 알고 있었어요. 네. 네, 제가 직접 안 봤는데 그냥 친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락 와서 네. 문자와서 어, 야, 너 1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막 놀랐어요.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체급이 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일단 아니 네. 진짜 피지컬이 참 좋잖아요. 아니 근데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랭킹 그러니까 싸우기 전까지 네. 알 수 없는데 네네. 그래서 네. 나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요. 약간 슈퍼맨하고 배트맨 누구 이길 수 그런 얘기 슈퍼맨이 이기잖아. 아니 근데 안 싸워봐도 이렇게 대충 보면 알잖아. 여기서 일단 네? 우리 넷은 뭐 아니 유닛이 빼고 뭐 아니 뭐 우리 셋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? 싸워봤는데 웬만하면은 못 이겨요. 아니야. 특별시보 선수라서. 아유, 네. 저도 못 이겨요. 줄리안 씨는 체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만약에 경기에 나간다면? 지금은 헤비웨이트인데 만약에 실제로 나가면 아마 라이트 헤비웨이트? 라이트 헤비웨이트. 아니 안율곤 씨가 틈틈이 계속 좀 뭐 근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 TV 안 보니까 네.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서 어떤 안율곤 개그맨이 그 약간 무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 머릿속에 진짜 안율곤 엄청 치고 센 줄 알았는데 아까 왔는데 미안한데 처음 와서 처음 본 느낌이 어땠어요? 이번에 제가 아, 이 사람이구나? 생각보다 줄리엔과 머릿속에 줄리엔과 머릿속에 안일권 씨는 양치승진 같은 그 몸을 생각한 거예요. 키도 크고 인 줄 알았어요. 약간 그 남자다운 그 개그맨이라고 들었어요. 본천 느낌이 어땠어요, 안일권 씨? 어, 딱 개그맨 같이 생겼어요. 선수 말고 선수 말고 자존심 상하다. 참아. 야 근데 어느 정도 그 선수의 약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죠? 네 귀엽다. 네 귀엽다. 손이 너무 고와. 네. 아 글쎄요. 이게 참 정말 오늘 뭐 일단 아닌 것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. 네. 네. 네.